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공동체에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고 있을 때 효과가 드러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팔이 아무리 유능하고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팔은 못 서게 되고 죽게 되고 몸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참 불편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각 지체가 서로 붙어 있어서 연결되고 협력할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갑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동차다 이래야 되는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될 공동체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누구는 팔이 되겠고 누구는 다리가 되겠고 누구는 눈이 되겠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교회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똑똑한 한 사람으로서는, 잘 사는 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요 옆에 앉은 분,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500년 전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과 각자 맡은 구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으로 성경을 묵상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모를 수 있죠. 과연 그렇습니다. 3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약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각 구절들이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교체되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독특한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독특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입니다. 1절의 특징은 양문 건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일 것입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깊이 관계가 있는 문이 양문 쉬입 게이트입니다. 양입니다. 양. 이 양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릴 바쳐드릴 양이 출입하는 문, 그 문을 양문이라 말합니다. 왜 양들이 출입하는 이 문, 재물이 드나드는 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아파본 사람들이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아픔을 겪었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게 포로우 공동체가 얻었던 교훈입니다.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문 건축을 가장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공동체의 소망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요, 공동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만 똑똑하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고 공동체 어떤 간에 상관없이 나만 잘 나가면 된다, 이게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그 안에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공동체의 소망이 끊어지고 개인의 소망도 단절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문 건축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확신하면서 양문 건축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원리는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답니다. 성별했다는 단어는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장 전체에서. 성별한 것은 양문뿐이지요. 다른 부분은요, 건축하고 중수하고 그래 되는데요, 1절만 양문만 건축하여 성별하고 거기에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충성되어 여기셔서 주신 이 직분을 성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성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큐티 시간, 묵상의 시간을 성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이 독특한 부분이 뭡니까?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에 독특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바룩이 누군지 모릅니다.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구역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기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망대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성문을 건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바룩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룩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한 부분을 중수했답니다. 한 부분을 중수했다. 성문도 아니고 망대도 아니고 그냥 벽으로 쭉 달아진 것 한 부분을 맡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부분을 힘써 중수했답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3장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때, 바룩을 자세히 볼 때 아무도 안 봐주는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도 힘써 일하는 거예요. 딴청 피우지 않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벽 부분의 한 부분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 바룩은요, 맡겨주신 일에 감사해서 힘써 했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답니다. 신실했답니다. 성실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뒤에는요, 독특한 단어 힘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일이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일, 주목받는 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그것을 맡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품격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이 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삿배 아들 바룩은 자신이 맡은 일을 품격 있게 만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 뒤에도 힘써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엄청난 일을 맡은 누구누구누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절마다 다 나타납니다. 3절부터 2절부터지요. 2절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제사장 누구누구 다음은, 삽비 아들 바로 다음은, 누구누구 다음은, 다음은. 이게요,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직업이 다 다릅니다. 32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금속 가공업자도 나오고 무역업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노예도 나옵니다. 출신 성분도 다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26절에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 정복시대 시절에 살아남으려고 여호수아를 속인 기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노예들이었죠. 22절에는 레위인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12절에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유대인들은요 이런 중노동할 때는 여성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재건할 때는 여성들도 노동을 하고 여성들도 이 현장에 참여했답니다. 독특한 부분이지. 이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각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나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사람이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더불어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주목받던 현악기가 퍼스트 바이올린이죠. 그러나 퍼스트 바이올린이 빛나기 위해서는 세컨 바이올린이 필요하고 첼로가 필요하고 콘트라 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베이스 같은 소리가 퍼스트 바이올린을 받쳐주지 않으면 앵앵거리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되기 위해서는 콘트라베이스, 첼로, 세컨 바이올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오케스트라죠. 교회도요 오케스트라입니다. 조화와 하모니가 필요한 것이 교회죠. 퍼스트 바이올린만 들고 설치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조력자의 위치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거기를 바치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서로를 인정해주는 미덕,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 여기에 기록된 75명 외에 더 많은 헌신자가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올리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75명이 메달리가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서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명예와 위신과 자존심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인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로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